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달라진 ELFW 피스워커 신상 제품들과 함께하는데요. 기존 피스워커는 제 기준 조금 슬림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신상 제품군들은 좀 더 트렌디하면서도 감성이 담긴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았습니다. 슬림 핏이 절대 안 이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모델이 굉장히 마른 체형이니까 그 마름을 숨기기 위해서 부럽다. 아무튼 실루엣도 다양하게, 컬러도 다양하게, 그리고 FW 데님 코디도 살짝 녹여와서 준비해봤습니다. 게다가 11월 11일까지 신상품 플러스 기존 인기 제품들이 최대 40% 할인, 그리고 5% 할인 쿠폰이 나가니까요. 이것도 이용하셔가지고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출시된 피스워커 데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아무래도 데님은 핏이 생명이죠. 새롭게 출시되는 대표 세 가지 핏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핏은 뉴 스탠. 뭔가 남친 룩에 딱 단정 깔끔하면서도 데일리로 입기 좋은 실루엣이에요. 힙에서 밑단까지 일자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여유롭게 나와서 하체 컴플렉스 있는 분들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핏이에요. 기장감은 엄청 롱한 기장감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요거는 체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체감될 수 있다. 다음 실루엣은 뉴 스트레이트 핏. 다리가 길어 보이고 곱창짐을 맛볼 수 있는 팬츠. 확실히 비교해서 보시면 요 스트레이트 핏이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인다. 보이시죠? 마지막 실루엣은 뉴 부츠컷. 부츠컷이라고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그걸 고려해서 정면에서 보셨을 때는 와이드 팬츠로만 보이고 45도? 옆에서 봤을 때 아! 살짝 좀 퍼지네. 요 정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은근 그 각도에서 섹시함이 느껴지니까요. 요것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기장감도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다리는 길어 보이게. Stalkers. 우선 뉴 스탠 핏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기본 텐 느낌으로 추천드리는 Pacific Surfer. 중청의 은은한 워싱이 살짝 빈티지스러운 누리끼리스로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FW 시즌에 휘뚜루하기 좋은 컬러감이라는 생각을 해요. FW 시즌 연청을 소화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나. 게다가 여기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 건 저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빈집자도 가능했던 허벅지 둘레감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맞으실 거예요. 진짜 우리 빈집자 한우복지 하거든요. 예! 그리고 미리 설명드릴 건 같은 실루엣의 바지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요것은 원단감의 차이, 또 부자재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요 빈티지한 따스함을 살려서 브릭 컬러감의 상의와 매칭을 해주시면 어머! 내 취향이다! 꼭 브릭이 아니더라도 브라운 컬러감의 옷장을 소유하신 분들께는 그 따뜻함을 잘 받쳐줄 데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같은 핏이지만 컬러감이 다른 오션 블루. 같은 중청이지만 좀 더 블루기가 도는, 좀 더 청량미가 넘치는 컬러감. 이 컬러감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하고 힙하게도 연출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전 제품보다 워싱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누리끼리스가 아니라 좀 하얀색으로 워싱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을 놓고 비교했을 때 살짝 더 밝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워싱이 조금 더 이제 허벅지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허벅지가 좀 부각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요게 또 남성미가 느껴지거든요. 부자재 차이도 있다고 했죠? 요 제품은 리벳이 은색이 아닌 코퍼색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것도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이게 또 싫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님은 보자마자 떠오른 코디는 여러분들 첼시 부츠의 블랙 코디 누로아 누로아. 깔끔하지만 바지만 포인트를 줘서 조금 남성미를 살리는 코디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랙 페이스. 동일하게 뉴 스탠 핏으로 FW 시즌 데님보다는 블랙진을 선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크랙 페이스는 워싱 작업이 조금 더 독특하게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워싱 위에다가 세로줄로 보이는 뭔가 연기처럼 보이는 시와 워싱 작업이 수작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요점 때문에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주세요. 제품에 따라 바지의 두께감도 좀 달라지는데 앞서 보신 두 제품보다 요 제품이 살짝 더 두껍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절대 막 빳빳하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요 데님 또한 첼시 부츠 뽐내기 좋을 데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꺼죽 자켓 같은 거 꺼내 입으신 다음에 내 워싱 바지 입어. 이렇게 워싱 들어간 바지 사놓고 롱코트 입으면 다 가리잖아요. 짧은 거 입어, 짧은 거. 자, 이제 다음 핏으로 넘어가면 뉴 스트레이트 핏. 곱창진 맛을 시도하기에 좋은 건 블랙진이라고 생각해서 요 다크매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워싱이 아니라 은은한 워싱이 들어갔고 구겨진 듯한 세로 워싱, 똑같이 시와 워싱이 들어갔는데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개체 차이가 있다. 기장이 길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구매하셔서 나에게 잘 맞는 곱창진 수선하시면 진짜 애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런 실루엣의 바지는 너무 타이트하게 가시는 것보다 좀 더 루즈한 감성으로 입는 게 이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블랙진의 블랙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브라운 옷장을 녹이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거기에 곱창짐을 좀 더 강조해줄 막 부츠, 가죽 부츠 같은 거, 빼짝부츠 같은 거 신어주는 것.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다음 컬러는 나이트메어. 개인적으로 나이트메어 컬러감이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가끔 블루톤으로 은은한 워싱이 들어가서 제가 FW 시즌 애용할 컬러감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 또한 그 시와 워싱이 들어가서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제품보다 살짝 더 얇은 스타일이라 유연하신 걸 선호하시는 분은 이걸로 입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브릭 컬러감에 빠져가지고 보여드리는 브릭 컬러감 코디예요. 이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지 실루엣에 따라 보여드리는 무드 차이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코디인데 바지만 다르게. 마지막 실루엣인 뉴 부츠컷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부담스럽지 않은 부츠컷이에요. 옆으로만 45도 요 각도에서 봐야 부츠컷인지 알지 앞에서 봤을 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크 메모리는 중청에 가깝지만 좀 톤다운된 컬러감이 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워싱이 들어갔고 밑단 디테일이 러프하게 딱 잘라가지고 그 실밥이 이렇게 살아있어. 게다가 이 제품이 12온즈로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가장 얇았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진청? 이런 컬러감의 데님에 떠오르는 코디는 브라운 가죽 자켓. 부츠컷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평소에 입으실 루즈한 데님 코디를 그대로 입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45도에서 살짝 틀면 조금 다른 거지. 아주 살짝. 같은 핏 블랙 컬러로 나온 블랙 프로텍터. 동일한 핏이지만 두께감 차이, 온즈 차이로 실루엣이 살짝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제품은 밑단 처리가 된 제품입니다. 동일해요. 앞에서 봤을 땐 와이드인데 뭔가 45도에서 살짝 들어서 봤을 때 부츠컷이네. 전체적으로 은은한 워싱이 들어갔고 이 제품도 코퍼 리벳이 들어갔다는 점. 거듭 강조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츠컷 두려워 마세요. 블랙 와이드 데님 뭐랑 입었어요? 그거 그대로 입으시면 돼요. 필드 자켓, 스니커즈, it's okay. 마지막 제품은 블루 메모리. 제가 아무리 FW 시즌 중청, 진청이 이쁘다 하지만 연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은 엄청 밝은 서머 데님 톤은 아니에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은은한 워싱감에 45도 각도에서 보여지는 부츠컷 디테일, 그리고 밑단 처리는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FW 시즌에 연청을 입겠다 하신다면 저는 블랙 코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어둡게 입어줘야 덜 추워 보여. 그리고 살짝의 무게감도 실어주고요. 남성미. 개소리 하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실루엣적으로 큰 변화를 준 2일 FW 신상 피스워크 제품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FW 코디도 살짝 녹여드렸는데 성에 조금이나마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워커의 새로운 감성 데님 제품군들이 기존 제품들보단 제 취향이었습니다. 키미의 취향이다? 뭐다? 이벤트가 빠질 수 없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전 제품 한 분씩 이벤트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큰 변화가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리고 제 취향이라면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Peace Worker!